아이즈원은 지난 2018년 방영된 프로듀스 48을 통해 한국인 9명, 일본이 3명, 총 12명으로 결성된 12인조 프로젝트 그룹으로 같은 해 10월 데뷔 앨범 컬러라이즈를 발표하며 큰 사랑을 얻었습니다. 앞서 프로듀스 시즌1과 시즌2의 시청률 및 화제성 측면에서 프로듀스 48은 약세를 드러내긴 했지만 방송 과정을 통해 한일 양국의 막강한 팬덤이 형성되었고 아이즈원은 걸그룹 음반 초동 판매량 신기록을 수립할 만큼 스타성을 확보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9년 불거진 프로듀스 101 제작진 투표 조작 파문과 관련되면서 아이즈원의 활동 지속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프로듀스 시리즈 담당 안준영 PD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투표 조작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즈원은 당초 예정된 2019년 11월 컴백이 연기되었고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들도 속속 방영 취소되는 등 아이즈원은 한동안 활동의 제약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2월 다시 활동을 시작한 아이즈원은 팬덤의 응원에 힘입어 단일 음반 50만장 판매라는 놀라운 실적을 달성하며 재계약 연장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앞선 워너원, 엑스원 등과 마찬가지로 멤버와 소속사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었다고 알려지며 엠넷은 2021년 3월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엠넷과 스윙 엔터테인먼트, 오프 더 레코드는 아이즈원의 프로젝트 종료를 앞두고 12명 멤버들의 최선의 활동을 위해 각 소속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컬러라이즈 앨범으로 데뷔해 한국은 물론 세계 무대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성장한 아이즈원의 프로젝트 활동은 예정대로 오는 4월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즈원을 사랑하는 팬들과 함께할 온라인 단독 콘서트 원더스토리가 오는 3월 13일, 14일 양일간 있을 예정입니다라며 아이즈원의 해체를 밝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각자의 소속사로 돌아가 새로운 활동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일본 국적의 멤버들 역시 일본으로 돌아가 기존 소속 그룹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즈원의 해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의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빛을 봤어서 연장할 줄 알았는데 너무 슬프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어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불안하긴 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등의 반응도 있었으나 다른 네티즌들은 아이즈원의 해체 수순이 당연하다는 반응도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아이즈원이 애초에 끝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형 그룹으로 시작했다는 점,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팀이라는 점 등을 언급했으며 한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즈원의 활동 연장은 논의 진행과는 별개로 사실상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죠. 한편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혐의를 받은 안준영 PD 등 제작진은 3월 11일 대법원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